어 이제 어엿한 봄이 된 느낌입니다, 그죠어뭐 아직도 쌀쌀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맞습니다, 좀 쌀쌀한 느낌은 없잖아 있지만 막 살갗을 아리는 추위가 이제 다 사라졌어요, 그죠어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이전보다도 따뜻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시간 모르게 살아서 그런지, 아왜 이렇게 온도가 따뜻해졌지 하고 보니까 3월 달이더라고요 벌써. 음, 3월이기 때문에 이제 더불어서 봄이 시작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3월 기점부터는 점점점 날이 풀려지고 이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다시 학기가 시작돼서 학교도 다시 다니고 있고 뭐 직장인들이나 주부들도 뭔가 이제 뭐뭐 뭐 역할과는 다 상관없이 3월이 되면은 뭔가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고 막다 잡는 달이 또 3월일 것 같아요. 제가 우리들의 삶의 패턴을 보니까 한 12월쯤에서 1월까지는 뭔가 다 잡다가 2월까지 다 망쳐서 포기하고 3월 다시 잡고 이렇게 하는 패턴인 것 같은데 그래서 3월은 참어좀 새롭게 일어나는 달또 새롭게 이렇게 또 풀어지는 달 그런 달이 3월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위를 보면은 너무 춥디 추운 겨울 같은 삶의 계절을 지내는 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가족의 병환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전히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궁핍함 때문에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조금 더 눈을 들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시즌에 충돌과 마찰이 있죠. 아니 살바라고 무섭습니다. 이 선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어막 어, 뭐라도 조금만 액션을 취하면 이게 안 됩니다. 하여튼 무섭습니다. 막이 충돌과 마찰이 거의 성경의 진리와 진리가 아니냐 뭐 이렇게 충돌하는 것처럼 충돌이 되고 있고요. 또 강원 지역을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큰 산불의 피해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조금 눈을 들면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태를 바라보시면 참이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양측 다 너무 마음이 아픈. 입니다. 어,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요, 그들 가운데도 또 우리 가운데도 좀 이런 춥디추운 계절이 지나고 또 풀어지고 3월 어, 우리 3월에 맞게 또 따뜻하게 녹여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정말 많이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의 어떤 이 전쟁 사태를 보면서 마음에 계속 와닿았던 게 뭐냐면 그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광장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 전쟁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아내는 우리 이들도 너무 멋있지만, 어, 더 멋있는 이들은. 그 전쟁이 난 상황에서도 광장에서 기도하고 있고, 군인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앞장 서는게 아니라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고, 그 모습들을 보니까, 아,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많이, 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도, 어, 봄의 계절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 저는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문제와 너무 많은 혼란들과 알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뭐가 정답인지 뭐가 정답이 아닌지 막 고민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정답이 계속 변해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언제나 고백했던 것처럼 완전한 정답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계절에도 사실상 봄이 온다라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보다도 더하게 하나님께서도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에 1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 강력하게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젠가도 고백했다시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빼앗거나 착취하거나 억지로 몰아붙이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왜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몰아붙이시는 일이 있다면, 이거는 반드시 어떠한 일이냐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만큼 긴급하게, 어 그만큼 막, 어, 긴장성을 가지고 우리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몰아붙이시는 거고, 주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를 만드실 때 이미 자유의 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기계적인 모형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모형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하고 따르도록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의사와 행동과 표현과 사고를 존중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도 여전히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연합되기를 원하시고 더 깊이 동행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쩌면 가장 강렬하고 열정적으로 드러나는 성경이 아마 오늘 본문의 아가서 말씀일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두 연인들이 막 그렇게도 애타고 기다렸던 만남이 이제 막 감격스럽게 이루어지는 장면이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14절까지는 순남미 어, 여인에게 찾아와서 청혼을 하는 솔로몬의 어떤 모습이고요, 15절은. 어, 사랑의 방해와 위협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6절부터는 이제 서로 간의 연합과 고백과 이 술람이 여인의 기다림이 이 구조를 이이총 패턴을 가지고 말씀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죠. 이거는 단순한 남녀간의 사랑을 넘어가지고 하나님과 성도 간의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사랑을 예표적으로 아주 잘 설명해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 오늘의 이 말씀은 실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명확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간절하게 원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원할 때는 많았었어요. 그죠? 뭔가 상황이 힘들어질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원할 때가 너무 많았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놓치고 살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대면하기를 강력하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우리가 신앙 생활 하면서, 어,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종종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주님, 주님께서 내 삶에서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죠. 실제 저도 많이 하는 고민입니다. 특별히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 안에서 받은 결단을 이제 삶으로 막 이어가려고 할때 이런 고민 많이 합니다. 주님이 받은 은혜를 제가 어떻게 삶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또 개인적으로 저를 생각해 보면은 사역을 하면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이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주 많이 하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고민이 아주 건강한 고민이고 이러한 고민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민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들의 고민의 주인이 이미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잘살수 있습니까를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 고민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원하실 것이며, 혹은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원하실 것이며, 어려운 이들에게 선교하고 혹은 예배하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담당자들, 우리 처음 미팅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전체 사역자 미팅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저희가 담당자들 미팅을 하면서 담당자들과 이야기들이 되고 셋업을 그렇게 시키고 있는데 담당자 미팅이 끝나고 이제 어 이제 위기 청소년 담당인 우리 쌤이 또 이제 저희 아내랑 만나서 코엑스에서 같이 밥을 먹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같이 거기 합류해가지고 나중에 합류해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우리 어 위기 청소년 담당자께서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청소년들을 만날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들을 돕고 싶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데 이렇게 어린 청소년들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새로운 그 어린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막 아주 깊은 고민이 있고요. 여러 실제로 시도도 했더라고요. 전략 좋따고 전략도 막 짜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이러한 분이 계신다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되게 놀랐던 거는 실제 어느까지 시도를 했냐면 아이들이 성매매 어플로 사용하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에 들어가서 글을 올렸었대요. 나는 교회 선생님이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고 내가 밥 사주고 보금전하고 이런 거 올렸는데 이제 그 남자들만 연락을 와서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렇게까지. 그러니까는 이 사역과 어려운 아이들을 이제 보금전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막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막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정말 이 고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자부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삶을 마치고,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너무 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긴 하나, 첫 번째 그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분명히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모든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향한 가장 첫 번째 원초적인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일적인 요소가 아니라 어떤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하심은 오늘 14절 말씀에 명확히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위 틈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와 대면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와 대면하기를 너무 강력하게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이 못난 모습,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서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듣는, 이못 듣는, 이 연약한 우리들을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거나 혹은 힘들어서 조용히 읍조립해서 탄식하는 우리들에게 내 소리든 부드럽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상처투성이에 꼬질꼬질하고 더럽고 새까만 우리가 얼굴을 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 얼굴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알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지금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랑의 연합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먼저 대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 정말 좋은 요소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대면이 뭡니까? 대면은 서로가 얼굴을 맞대는 것을 대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면은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대면은 무조건 쌍방향적입니다. 하나님은 반면에 우리를 늘 주목하고 계십니다. 집중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한테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쏟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무엇입니까? 대면이 왜안 됩니까? 삶을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니까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기도도 정말 중요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돈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은, 이 어떤 상황에서도 돈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말씀을 읽어도요,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 말씀을 읽어도 같은 말씀을 읽는데 정치를 주목하는 사람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꼭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게 주는 말씀처럼 느껴지면서 그걸로 돌이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대면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 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시선을 돌려서 이것을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과 마음, 과 살아가는 삶의 걸음들 가운데 내가 마음을 두고 집중하고 주목하는 게 하나님이 되야다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 사역은 여러분 사역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과 슬기와 힘으로 하면 무슨 능력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져요. 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차선인 느낌인 거죠.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면, 이 주목하고 집중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심이 주님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중심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과 환경들이 많지만 내가 주목하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집중하는 게 하나님인 거야. 같은 일을 해도 내가 주목하고 깊이 생각하고 내가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일 때 여러분들, 우리는 똑같은 일을 가운데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10편 51장 6절 말씀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중심의 진실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삶에서 여러분들 그냥 뭐 방법과 스킬과 일이 아니라 내 마음 자체가 이미 중심이 하나님께 서는 거.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이 마음의 시선과 이 삶의 시선을 주님께로 뺏기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대면은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대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어떠한 뭐 요소와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상관없이 우리들을 보고 하시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을 보고 싶어 삶에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들의 얼굴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걸 원하시고 우리의 들 삶의 목적과 중심이 주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큰 원하시면 그거라는 사실인 거예요. 저는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귀한 지체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목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근거하면은 맞습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작은 여우를 잡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술람미 여인의 고백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 오늘 여인은 솔로몬의 이 간절하고 애절한 사랑에 부름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무엇을 먼저 고백합니까? 자신들의 관계를 해칠 수 있는 존재를 먼저 제거해야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이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과 꽃은 서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하나됨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더불어서 이런 열매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된 사랑을 허는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작은 여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주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또한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될 때 그때 능력에 거하며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나아가며 더 깊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려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작은 여우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것이 폭풍이나 거친 태풍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포도원을 허무는 것이 어떤 군대나 위압적인 폭력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뭡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주 우습게 보이는 작은 여우 하나가 포도원을 헌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한 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보면은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11절 12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겨울도 지났어요, 여러분. 비도 그쳤습니다. 지면에 꽃이 피고요.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고요. 비둘기의 소리가 여기저기 땅에 들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에 심각한 위험은 다 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장 큰 위험인 사망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리하지 못할 그 어마어마한 문제들은 이미 다 사라진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남은 심각한 위험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여우예요 작은 여우 이 작은 여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작은 여우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허무는 그 작은 뭐 죄나. 혹은 악한 생각이나 행동이나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자세나 등등등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유혹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잡아야 될 작은 요구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이야기했듯이 이것을 똑같이 에베소서에서는 틈을 주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원래 죄의 속성이 그런 거라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과 딱 원수가 돼서 나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것을 방치하면 방관하면은 점점 이것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나중에 보면 원수가 돼버리고요. 돌아보면 엄청난 틈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나 둘만 꾸미고 가꾸는 그 긴밀한 그 연합의 포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그 둘만 꾸미고 가꾸는 그 신앙의 연합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작은 여우를 방치했을 때 전부 해치고 사라지고 무너지고 파괴하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포도원의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뽀, 이제 지금 이포도원에 꽃이 피었어요. 우리 YT 사역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만간 열매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열매가 나오기 전에 이 작은 여우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를 잡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주렁주렁 결실이 맺혀질 것이며 반대로 방치하고 납두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은 모조리 놓치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지체들, 나에게 작은 여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에 있어서 내 삶에서 방해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잡으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복음을 전하는 지체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작은 여우를 잡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작은 여우가 있으면 정말 치밀하고 깊은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어.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할 때더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래야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제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겨울도 지나고 이제 비도 그쳤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이 꽃들이 주렁주렁 피고 향기가 나는데 우리 안에서 잡지 못하는 작은 여우 때문에 우리들의 삶과 사역과 모든 일상 가운데 주님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연합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그가 백합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대면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함께 선포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보면서 주님의 뜻을 알면서 사랑을 알아서 대면해서 함께 나아가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그 사랑이 점점점 깊어져서 열매를 맺기 전에 그것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잡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대면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 연합됨을 방해하는 그 작아 보이는 죄악을 그러니까 일상에서 아주 흔하게 볼수 있는 그것을 그 사소한 것들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보다 내일 더 깊은 관계를 내일보다 내일 더 깊은 관계를 우리 가운데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듯이 10절에서 14절 말씀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이 담긴 청혼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은 거기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응답을 담은 어떠한 장면입니다. 16절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파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솔란미 여인과 솔로몬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신분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주위에 둘의 사랑에 대한 반대의 요소들과 충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제왕이었던 솔로몬이 술란미 여인에게 사랑이 담긴 구애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요, 사랑 앞에서는 여러분 더욱이 그 결혼은 청혼을 받아들여야 될 대상에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술란미 여인 자신이 제왕의 청혼을 받습니다. 선택권이 자신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솔, 솔로몬 왕의 고백과 더불어서 술란미 여인의 반응에 뭐가 성립이 됩니까? 결혼이 성립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사랑은 절대로 일방적이 될수 없습니다. 사랑이 일방적일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짝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짝사랑이 심해질 때 뭐가 됩니까? 스토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사랑은 쌍방향적이고 양방향적입니다. 이게 건강한 거죠. 사랑을 여러분 구원에 대비해도 이 관계는 여전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계속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애타는 구애 앞에서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구원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 주님의 손을 잡을지 놓을지 우리에게는 그 자유의 의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술라미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함께하자. 오늘 여러분 이 말은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대답을 원하시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과 훨씬 더 연합되어지고 싶고요.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주님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계속 임하여 주시고, 더 깊게 주님과 연합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구절이 오늘 사실은 16절, 17절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역 정말 중요합니다. 사역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목적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 면 여러분 이 땅에서는 사역도 사명도 전부 끝맺음을 맺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가 목숨이 다하는 그날 우리들의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개인적인 입장에 있어서 우리들에게서 사명도 못 감당할 때가 분명히 오겠죠 예전에 그 우리 유기성 목사님 만나니까 유기성 목사님께서 저게 그 말씀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목사님이 저와 이렇게 둘이서 밥을 먹는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효세 목사님 목사님처럼 젊은 나이는 정말 사역을 위해서 매진하고요.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뛸 나이라고. 그런데, 그런데 내가 돌이켜 보니까 내가 몸이 노쇠해지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갈 날들이 얼마 안 남고, 내가 힘이 다 사라지고 다 빠지게 되니까 사역도 내가 그렇게 알던 사역도 못 하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거기에서 우리 목사님이 거기에서 공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 그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그 열심했던 히 사역도 사명도 끝맺음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거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는 주님과 연합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도 함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젊은 나이 때부터 사역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함께하시길 소망한다고. 그래야 내 나이 돼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정말 많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역도 중요하고 사명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는 흘러흘러 또 다른 이들이 하게 됐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목적하심 가운데 순종하고 반응한 이들이 계속 나와서 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주님과의 연합은 영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서도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깊은 연합됨과 더 깊은 연합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연합됨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 하나님 진짜 애초롭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의 전반적인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심판받고, 어떻게 너희들이 무너지고,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스바냐 3장 17절 보면은... 이스라엘 상태와는 무관하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계속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도요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부모도 자녀의 존재만을 사랑하긴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어릴 때는 괜찮아요. 어릴 때는 애가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존재만도 너무 이쁘죠. 자녀가 성장해 보세요. 진짜 존재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부 사이도요 여러분 솔직하게 존재 자체만을 사랑하긴 아주 힘듭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그 존재 자체만을 사랑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한 존재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기분이나 감정과 태도 같은 사실상의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부모도 자기에게 잘하는 자녀를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늘상 고통주고요. 내 자녀가 늘상 고통주고, 늘상 사고치고, 늘 악한 모습만 보이고, 부모를 잡아 죽이려고 늘 욕하고 막 그런 자녀가 있으면 부모도 사실상 소포기 하더라고요. 우리 위기 청소사 가면서 그런 부모들 많이 보잖아요. 부모가 조금 괜찮은 부모였는데 애가 자꾸 사고치고 계속 이게 바, 변하지 않으니까 포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한 사람을 보실 때 모든 조건 없이 단순히 나라는 존재 그그 그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넘어서 그냥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스스로가 온전하신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3위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사랑을 나누시면서 서로 교제하시고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풍성함을 누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외로우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기계처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스스로 함께 나누셨던 그 완전한 사랑을 확대해서 나누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인격적인 관계적인 풍요로움에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겨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짓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더 안타까워 계시고 더 고통스러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이제 그 사랑 안에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계속 주목하고 계셨으니까 이제 외면했던 그 시선을 다시 들어서 주님을 목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시 주목하고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고 해집고 있는 작은 여우를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더 깊이 하나님과 연합하시면서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기다릴 주님이십니다. 그냥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나아가시면. 우리의 삶에서 무너진 영역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게 귀한 지체들이 열정이 사라지고요. 내 삶에 어떠한 뭐뭐 뭐 사역에 어떠한 이 힘이 빠지고요. 내 삶에서 뭐가 어려졌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냥 나라는 존재나 하 사역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담 없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관계를 해치려고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시고 더욱 깊이 주님 안에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눈을 들어 다시 주님을 주목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일적인 것만, 또 우리가 방법과 스킬적인 것만,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나오는 먹고 살아야 되는 행동으로만 너무 우리가 이것들만 주목하고 바라봤습니다. 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주목합니다. 주님 나를 보고 계시고 나도 주님의 그 따뜻한 시선에 눈을 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관계를 허무는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잡아내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더 연합되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지며.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과 주님 안에 있는 풍요로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세상의 열방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